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농지법은 두 문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두 문제니까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문제집에 있는 것좀 가볍게 풀어보시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농지법상 출제가 유력시된 것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과 관련된데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농지대장,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시고요. 농지대장. 그리고, 이 농지법상, 공유 농지로서 취득할 때몇명 이하까지만 농지증을 내주는가, 7명 이하, 상속은 제외되고,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가 되니까 간식히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이 농지법은 몇 문제만 풀고 마무리 줄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설을 통해서 읽어보십시오. 499페이지 1번 문제 보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하고 디귿만 농지에 해당하죠.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 아니고, 또 특히 관상용 수목고 묘목을 적용목적으로 식재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 그건 농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디귿이 나오는데 니은만 농지 아니고 남은 농지입니다. 이 농지가 아닌 것네 가지를 꼭 알아주세요.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 아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단연수 재배가 아닌 3년 미만 농지 아니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이합성 산정 허가를 거치지 않고 단형성 식물 재배하고 있고 농작물 경작할 수도 절대 농지 아니다. 그리고 적용용 관상용 수목과 그 면모를 재배하고 있는데 적용목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501페이지에 2번. 농지법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 이걸 농업이라는데 이 농업인의 요건 다섯 가지를 꼭 아셔야 되죠. 그 1000종부터 이상인 농지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 또 시설 농업을 330종부터 이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 1년 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가축은 대가축 2도, 중가축 10도, 소가축 100도, 가금 1천수, 꿀벌 19근 사용한 사람, 축산업 1년 중 120일 이상 종사한 사람, 그리고 농업 경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이것들을 머리에다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503페이지 4번을 하나 볼까요? 4번을 보시면 농지법상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농업법인 합병, 3번 공인농지 분할, 상속, 4번 5번 시완세, 이것들은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2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로 전용하려고 농지신고를 한 자가, 또 농지신고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농지를 전용할 때는 전용하고자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2번 농지증 발급을 요합니다. 넘어가시고 505페이지 4-1번.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은 농지증 필요 없어요. 근데 5번 중요해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우리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농업진흥재 에허 농지만 취득이 가능하고, 그것도 세대원 전원 총 합산 면적 1,000종부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주말 체험농을 하기 위해서 취득한다 그래도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작성 첨부해서 농지증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발급받아서 등기할 때 첨부서 내야 등기해가지고 농지 취득할 수 있다. 이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 농지의 위탁 경영 사유가 있어요. 농지 수요는 원래 자경을 해야 되는데 외주로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위탁 사유가 가능하죠. 병역별 따라 징집 소집된 자, 또 국외 여행을 3개월 이상 갔다 오고자 한 자들, 질병 출자 3개월 이상 치료를 위한 자들, 그리고 범죄 행위 져가지고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찰소에서 수용된 자들, 그리고 취약, 질병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공직에 취임해서 작용할 수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위탁이 하나죠. 또 임신해가지고 임신 중에 있는 여성들,
그리고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기간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위탁경이 가능하다, 이걸 받으세요. 그 정도는 좀 받으시고요. 법인의 경우는 청산 중에 있으면 또 위탁이 가능하다, 이런 걸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통과해도 되겠고, 쭉 넘어가셔서 쭉쭉 넘어가면 509페이지 예상문제 2번 알아볼까요? 용어의 설명인데 틀린 거, 거기에서 3번만 보고 갑시다. 3번 보면 주말 체험 용농이란 농업인이 틀렸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그래야 되죠.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경작 단식 재배한 것이다. 꼭 좀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번 510페이지 3번 보면 농지 소유다 틀린 글이 되어 있죠. 그 중에 4번만 보겠어요. 아까 강조했는데 중요하니까 봅니다. 주말 첨용농을 하는 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를 총 1,000헥토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틀렸죠. 어디 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농업진흥지역 내 것은 안 되고 애허지역만 된다. 그래서 내가 들어와 틀렸고, 그때 농지면적 계산 총 면적 기준. 자, 그리고 넘어오셔서 511페이지 5번 농지법령상 시구 면장은 농취증 발급 신청 시 제출된 농업경영서 또 농업경영서의 여러 가지 신청 서류는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받으십시오. 숫자. 그 다음에 6번이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6번 중협회 해설을 철저하게 받으세요. 6번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농지법상 시구 면장에게 농취증 발급 신청 시 제출되는 농업경영서, 주말 시험 용농계획서 작성할 때 저갈상 모두 열거한 거,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꼭 네 가지 철저하게 머리다 두고, 미음은 필요 없습니다. 네 가지밖에 없어요. 취득 대상 농지 면적 쓰고, 공유로 취득할 때는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는 농지 유지도까지 표시해야 됩니다. 이게 이번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노동력,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만 써야 되고, 농지 소유자에게만 소유 농지 이용세를 쓰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농취증을 발급받은 자의 직업도 써야 되고, 영농 경력, 영농 거리 다 써야 됩니다. 꼭 암기하시고, 자금 전혀 필요 없고, 그게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 다음에 7번도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대폭 개정된 것만 써놨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7번을 잘 봐두세요. 농취증 발급 틀린 거, 일단 4번을 보겠는데, 농업 경영서를 작성 처음 봐요. 농취증 발급 신청에 들어가면 시군 면장은 며칠이면 답을 주냐? 4일이 아니라 7일. 그래서 그거 하고, 자, 그런데 농업 경영서 작성 처음 봐지 않고 그냥 농취증 발급 신청에 들어가면 그때는 4일이면 나와요. 나머지 꼭 지문 꼼꼼히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8번 문제도 꼼꼼하게 봐두셔야 돼요. 이번에 개정된 능을 대폭 그다 반영해 놨습니다. 1번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읽어보시고요. 4번을 하나 봅시다. 4번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4번이 한 문제감입니다. 시구 면장은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자가 몇 명 이하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면 농지증 발급해서 줘서는 안 되냐? 7명을 꼭 암기하세요. 그리고 5번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 부담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은 자는 형벌이 무겁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5년으로 바뀌었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농지의 개별 공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해 벌금으로 엄벌에 처합니다. 그걸 꼭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9번 주말 체험 용농 슬링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2번, 3번 꼭 받으시고 4번도 보시고 5번 보겠는데 주말 체험 용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용에 이용하지 아니했다고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소청에 의하면 그 농지소에는 그 사유가 발생부터 몇 개월 이내 바로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 세대를 가차하지 아니하 가차하는 세대냐 안자에게 처분하냐 1년 이내 처분해야 되죠. 6개월이 틀렸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1년. 1년에 처분했는데 안 팔았다 그러면
그때 시장 수급청장이 왜 안 팔았습니까? 1년 지났는데. 그래서 6견에 팔도록 농지 처분 명세를 보내죠. 그 명령서가 갔는데 6견에 팔 수 없었다. 그러면 이행 강제금 나가죠. 이행 강제금 엄청 세졌습니다. 바로 그 농지의 개별 공시가 또는 감정가 대비 높은 가액을 기준해서 25%를 매년 1회씩 반복 부과할수록 개정됐죠. 만약 6견에 팔기 힘들다 그러면 한국농어청사한테 매수 청구해서 바로 거기다 사달라고 하면 돼요. 거기다 사달라고 매수 청구 중에 있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보면은 10번은 참고로 풀어보시고요. 11번 보겠습니다. 아, 11번도 통과하죠. 넘어가시고 12번이 시험에 나올 것이다. 아, 12번이 아니라 14번. 14번이 아까 했죠. 14번하고 15번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집중적으로 공략하십시오. 14번은 7명이죠. 아까 했죠. 15번 보면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개정돼가지고 꼭 시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받으세요. 거기 보면 이행 강제금이 엄청 세졌어요. 개별 공시가 또는 감정가격 중 더 높은 가액에 100분의 얼마를 부과하냐? 25.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어떨 때 이행 강제 부과하냐? 1번과 2번에 해당하면 부과합니다. 꼭 받으십시오. 부과 사유가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20페이지 1번 보면 농지 임대차에서요.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4번을 좀 받으세요. 농지 임차인이 농작물 재배시설로 비닐하우스 설치한 농지 임대차에게는 5년 이상을 보장하게 돼 있다. 그래서 10년이 틀렸다. 나머지 통과. 그리고 문제 522페 보면 3번이 나오는데 3번이 기출문제이건만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보죠. 좀 정답도 수정해야 되고. 자, 그래서 수정해가지고요. 농지법령상 조문인데 기출문제를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개정되어서 맞지 않는 게 있단 말이죠. 자, 옳게 연결된 거 해서 기업, 유효농지의 대립경작자는 수확량의 몇 퍼센트를 토지성으로 갖다 줘야 되냐? 10%죠. 100분의 10. 니은, 농업진흥제 바꾼 농지를 농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농지가에게 50% 상당한 금액에 벌금치한다. 그런데 디귿 봐보세요.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농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냐 하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에게 과거는 20% 했는데 이번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해당 농지가액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까지 이행 강제 부과한다. 이렇게 좀 수정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게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 보면 2번인데 10, 50, 20이 됐는데 디귿을 25로 해설도 디귿은 25로 좀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참고로 풀어보시고 쭉 넘어가셔서 533페이지 6번을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 함재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6번을 종합해가지고 좀 정리하고 나머지는 가볍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법령상 농지연부가 폐지되고 이제 사라지고 대체되어서 농지대장이 나옵니다. 그래 농지대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시험 보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누가 작성 비치를 하냐 시군면장 그것도 농지 소지가 날 시군면장이 작성해서 배치하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 제공을 하고요. 등본 교부신청하면 해줍니다. 2번이 중요해요. 농지대장은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가별로 작성한다. 이게 틀렸어요. 2번이 틀렸는데 모든 농지에 대해 농가별로 작성하니라 필지별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농가별을 지워버리고 필지마다 하나의 농지대장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바뀌었어요. 모든 농지 꼭 봐두시고 3번
농지 대장 뭘 적어서 기재하느냐? 농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 여부 꼭 알았어요. 그 다음에 시군 면장 4번 농지대장을 작성 정리 이용 실태 파악하기 하여 해당 농지소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요. 공문에 가서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또 중요합니다. 농지소유자 임차에는 농지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체결, 변경, 해제된 경우 꼭 아시고 농지 토지 계량설 여러 가지 농축산물 시설, 농지 따 뭐 시설 설치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신고해야 돼, 신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경됐다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기하시고 시군 면장한테 농지 대장을 변경을 신청할 의무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이번에 이렇게 맺었습니다. 변경했습니다. 해제했습니다. 사용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제했습니다. 뭐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이걸 60일 내에 농지 대장에 따라 변경 기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때 신청할 때 기간 내에 안 하면 그것도 위반이고 했는데 거짓을 하면 위반입니다.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300만원 과태료, 했는데 거짓 신청하면 500만원 과태료.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6번 문제를 집중 공략해서 자기 것이 되도록 하시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는 참고로 풀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힘차게 기출 적중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반복수 좀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학교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파이팅 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